어떻게 온도를 감지해서 환풍기를 동작시킬까? 안녕하세요. 전자접촉기와 온도를 감지하는 릴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온도 계전기에는 열을 전달하는 서모커플 열전대를 통해서 전극 신호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지배 효과라고 합니다. 서모커플 열전대를 통해서 전자접촉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모터를 동작시켜 봅니다. 아래의 간단한 전기 시퀀스를 봅니다. 우선 온도 계전기에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사용자의 어떠한 조작 없이 서모커플 열전대를 통해 계전기가 동작을 합니다. 이때 MC1 전자접촉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어 모터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각 기구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동작 검사를 시작합니다. 열전대의 온도 변화에 따라 모터 동작하는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선용 차단기, 입력윤, 핫스틱, 감지, 핫스틱, 감지해제, 핫스틱, 감지, 핫스틱, 감지해제, 핫스틱, 감지, 핫스틱, 감지해제, 핫스틱, 감지, 핫스틱, 감지해제, 배선용 차단기, 입력 오프. 전기 계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를 감지하거나 또는 센서를 통해서도 전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전기적인 기계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 환풍 시스템 또는 공기 정화,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 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